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 우리가 두 번째 파트를 하겠는데 인간관계에는 세 가지 원초적인 관계가 있다 시작을 했었죠. 첫째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면 태어나면 이제 가족이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만들어집니다. 또 그들이 가정을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에 진출하다 보면 사회에서도 직장의 동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특별히 세 번째 질서인 상하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그 세 번째 주제를 이제 다룰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주종의 관계는 그 당시 사회 속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인구 절반에 넘는 수가 전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수가 사실은 로마 시민 속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당시 소유물이었죠. 그냥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몇 부작에 걸친 영화를 보면 야 정말 불과 1세기도 채 안 된 이 짧은 역사 전에 저런 일들이 실제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리얼리티를 담아서 그 노예들의 혹독한 그리고 참 피눈물 나는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차지담은 무자비하게 때리죠. 가두고 죽이고 소유물이니까 생사여탈권이 전부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는 더 무자비하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잘못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혀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그쪽으로 잘못 적용의 잣대를 대면 이 본문의 의도와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설교를 쭉 몇 가지 스크린 해보니까 대부분 노사관계의 갈등 또 직장의 상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책 정도로 조금 어긋난 적용을 해놓은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쪽에 초점이 있지 않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틀을 한번 먼저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는 세 가지 인간 질서의 마지막 얘기인데 전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이라는 개념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개념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죠.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 주제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뭘 설명했어요? 예,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연습하는 표상으로서 만든
최초의 질서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 원초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깨지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포악스럽게 대하고 피차가 그런 그림도 분명히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이 부부의 원리를 만들 때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유추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표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설명한 거라고요. 두 번째 관계는 역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 땅에 낳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듯이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고요. 그거를 어떤 질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의 질서와 만든 삶의 원리 아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질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주제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적 틀을 빌려서 설명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맨 앞줄에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이 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네요. 그리고 그 종도 2000년 전에 종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기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잘못하면 채찍이 날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밥도 굶겨요.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수틀리면 또 돈 몇 푼 주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두어서 시키는 일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 같아도 어려울 거예요. 거기 무슨 성실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정서 속에서. 분명히 그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을 텐데 사람이면 사람의 느낌을 다 알잖아요. 물론 걔 중에는 어쩌다가 좋은 주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가 포악스럽고 때리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야,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초점이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미국에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보통 집회를 가면 강사님들을 뭐 저희도 그렇지만 호텔에 모시거나 또 교회가 웬만한 교회는 좀 다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모시거나 하는데 그 교회는 뭐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교회도 아닌데 유독 어느 집사님 댁에서 모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롭질 못하잖아요. 예, 요즘 또 누가 객을 자기 집에 모시며 또 어느 객이 일반인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며칠을 유숙한다는 것이 서로가 불편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그 뭐 목숨 걸 일도 아니고 알았다고 내가 그 집사님 댁에 그러면 한 주 머물겠다고 뭐 억지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집에 탁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산 동네가 어려운 동네가 많죠. 미국은 반대예요. 진짜 부자들은 산 동네 살아요. 아주 이렇게 성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집이 성 같아요. 방이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저에게 내준 방은 그 집에서 가장 뷰가 좋은 방인데, 이 바다가 쫙 펼쳐져요.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 그런 집을 처음 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집은. 근데 그 주인 집사님이, 보통 그런 집에 살면 제가 이제 기대하기를 인물도 훤칠하고 아주 풍채도 좋고 이럴 뿐으로 기대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자그마해요. 게다가 저처럼 이렇게 뭐 어정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썩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동작이 빨라요. 빠르고 부지런하고 음식도 잘하고. 근데 이 사모님은 공주가예요. 다 됐어요? 그냥 이 소리만 해요. 요리도 남자가 다 하고. 그 집은 앞서가는 집이었어요.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 다 합디다. 네. 그런데 식사를 몇 차례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좀 그 당시 있는 집 자녀들이 유학을 오지, 그 옛날에 아무나 유학을 올 수가 없잖아요. 집이 좀 그래도 아주 부자는 아니었어도 유학 보낼 만큼의 재정 여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집이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지 홀딱 망했어요. 이게 뭐 유학이고 뭐고 생활비도 못 보낼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분도 학교를 중단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자니 시대도 그렇고 막막하고, 어쨌든 여기서 생존을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그만 끼니도 못 이어가는 형편이 된 겁니다. 햄버거 한 조각도 못 사 먹는 형편이 되어서 밥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이렇게 어느 거리를 배회하는데, 며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대요. 뭐 잡이 없나. 근데 어느 유리가게 그 사장님이 그런 어떤 가난한 청년을 보고, 미국 사람인데, 예, 너 이리 좀 와라. 불렀대요. 너 보아하니 돈도 없는 것 같고 끼니도 굶는 것 같고 며칠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너 혹시 일자리 구하니? 일자리 구한다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보다시피 우리 가게가 유리 가게다.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몇 시간만, 가게 영업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저 바깥 유리서부터 안에 진열된 유리까지 너 다 닦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페이해 줄게. 그리고 그걸로 어쨌든 굶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좋은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청년이 당시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일찍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유리를 다 닦고 자기 정해진 시간보다 벌써 한 시간 내지는 1시간 반 빨리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자기 잡과 자기 시간이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면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그 골목에 남의 집 유리까지 다 닦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의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야, 너는 네 일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집 유리까지 이렇게 닦고 이렇게 별나게 구냐. 뭐 같은 종업원끼리 그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 막 뭐라 그랬대요. 그 이 친구가, 나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주인 아저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해서 나는 내가 즐겁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매일 일찍 나와서 자기 가게 일 다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그 골목에,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반들반들하게 안 닦거든요. 가 보면 아시겠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어딜 가도. 한국 거지들이 별로 없어 이 세계에.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걸 눈여겨보던 그 골목의 어느 유리가게 사장님이 2년 만에 그걸 2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 친구를 불러서 뜻밖의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어느 위치에다가 지점을 내는데 내가 너한테 이 지점을 꼭 맡기고 싶다. 이게 웬일입니까? 끼리도 못 있던 청년이 한 영업 현장을 맡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점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근면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청년이 맡은 그 유리가게가 망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잘 될 가능성이 많겠어요? 잘 될 가능성이 많죠. 가게가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 소식이 정말 리얼한 아름다운 미담이 돼서 유리 공장 본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 얘기가. 회사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 가게는 자기가 계속 다른 지점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한인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편견을 뚫어내고 그렇게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보유하고 저를 굳이 모시겠다는 이유도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끼니조차 잊지 못하고 힘들 때 버텼던 것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섬기는 교회에 어느 손님 목사님이 오시든지 하룻밤이라도 자기 집에서 모시는 게 자기 평생의 서원이었고 소원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죄송할 거 없다고 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분의 그 간증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주종의 문제, 주인에게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은 비록 남의 집 고용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성실히 살았지만 누구에게 하듯 한 거예요? 주께 하듯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주종이라는 개념은 그 시대의 필연적인 사회 문화를 채용해서 표상으로 인용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원색적으로 오늘날 노사 문제에 이거를 빗대서 봐라. 말 잘 들으라 그랬지 않냐. 자꾸 분쟁 일으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 이건 잘못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노사 문제하고 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월드컵 보느라고 고생이 많겠지만 그걸 왜 그 12시 그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그 나라에서 어쨌든 축구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뽑혔죠?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한번 뛰는 거 보세요. 실수를 해도 정말 그 아이들은 목숨 걸고 뛰어요. 좀 수비의 실수를 하고 볼의 실수를 했어도 그 자꾸 이상한 댓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수고한 청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3대 0인데 한 골 더 넣었어요. 4대 0이 되니까 감독까지 선수들하고 그 낙심해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졌죠?
네,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거는 같이 그라운드에서 땀을 쏟아내고 격렬하게 상대로 부딪혔지만 그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에요. 뭐 핑계는 자기들의 예, 자기 선수들의 이건 운동 언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떤 선수는 승리해서 기쁘지만 그 기쁨을 그 액션을 유보하고 우리 선수들에게 찾아와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또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서로가. 운동장에서 뛸 때는 적으로 만나지만 게임이라는 원칙이 끝나면 같은 인간으로서 위로할 일은 서로 위로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편에 앉히는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우편에 앉히는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우리가 돌봐 주었고 입혀줬으며 줄였을 때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언제예 그러는 거예요. 언제예.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의식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본성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 표현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네. 이건 본성이잖아요. 그건 본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것이 이거 해야지 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게 본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한 대목이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하는 선한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돼요?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아, 이게 그 소리구나. 본성적으로 하라는 뜻이구나.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 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자기가 되게 수고했는지 모르게 돼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하러 말어 해야지 이러고 하면 벌써 자기가 수고한 줄 자기가 알아요. 나 이 일로 되게 수고했어. 그럼 이게 수고가 사실은 상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공로가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럼 그것이 본성화되려면 성실하지 않으면 본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운동선수들도 매일 볼을 천 개씩 수백 개씩 해도 운동장 앞에 집어넣으면 수많은 현장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 유명한 그 실수 알죠? 그 그림 보면 지금도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13번이 누구예요? 그 당시 등번호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13번이 어시를 했어요. 근데 어시를 하면서 이쪽 골키퍼는 그냥 볼 앞으로 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리고 노마크 찬스예요. 그런데 교대에 들어온 그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최아무개 선수가 그건 불어도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걷어찼는데 세상에
뭐, 한 2미터도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인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골대 위를 넘기더라고요. 골대 위를. 대한민국이 들썩했죠. 욕을, 욕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그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자기는 잠이 안 온대요. 예? 그 최 누구던데 하여간 뭐 찾아보세요. 그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서 나오는데도 실수를 해요. 그러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본성으로까지 되려면 얼마나 이 일을 성실히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성실은 인간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성실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왜 죽게 하듯 하라 그럴까요? 사랑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서 하라. 저는 우리 이제 청년들 뭐 맨날 깨지자고 지저분하게 다니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바짝바짝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거의 100% 자매를 만나고 있거나 형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씻던 애들도 매일 머리를 감고 매일 샤워를 하고 저기 며칠 가나 보면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흔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실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해서 하라는 거죠. 인간적인 애씀을 강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우리 뭐가 돼야 돼요? 본성이 돼야. 믿습니까?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눈가림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아이 서비스라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호가 대리운전 번호예요.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땡땡. 예? 그런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아주 좋아. 그건 공익 광고예요, 사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은 술 마실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대리운전 불러서 가라 그 말이겠죠? 그 사람은 특별히 크리스찬의 캐릭터는 늘 강조하지만 보는 게 보이는 게 전부여야 됩니다. 이면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제가 어디 백화점을 어쩌다 가거나 몰을 가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잖아요. 아, 이제 나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없겠다. 그리고 일부러 요즘은 코로나 때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딱 가리고 이제 모자까지 딱 눌러 쓰고 예, 패션을 이런 댄디한 패션 말고 뭐 댄디하다 그랬는데 뭐 이상해? 말고 조금 이렇게 그 레트로한 복장을 딱 이제 꾸미고 가면 진짜 몰라봐요. 몰라봐요. 그리고 이제 그 쇼핑몰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누가 목사님 그래 뒤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봐가지고 뭐 알고 부른 거니까 뭐 모르는 체할 수 없어서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모자까지 썼는데 어떻게 아시대? 목소리 듣고 알았대요. 목소리 듣고 아 이제 입도 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쉰 소리도 나고 또 좀 이렇게 딕션도 좀 강하고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분도 따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사람은 특별히 어디 가서든지 앞뒤가 똑같아야 되겠다. 저는 요 교회 앞에서 인천공항까지 급하게 이제 누가
데려다줘도 되는데 아 월요일이라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겠다 하고 택시를 잡고 갔어요. 한참 갔는데 이분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예,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아,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 예, 맞다고. 저 3일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딸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도. 그래 할 뻔했죠. 예? 미리 서로 밝혀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1부 다르고 2부 다르고 3부, 4부가 다 다르니까 길거리에서 시비 걸리면 싸우겠더라고요.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예?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눈가림으로 삶을 살아서는 여러분 시간은 영국 속담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시간은 진상을 드러낸다.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일부터 실험을 해보세요. 상대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일부터 이제 죽게 대하듯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뜨악할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꾸준히 한 달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결과와 열매와 복이 내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불신자 세계에도 만들어 놓은 창조의 큰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얘기가 잠언서에 다 있잖아요. 잠언서의 얘기는 윤리 얘기 같지만 사실은 무너진 창조의 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자기 존중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저는 그 실증적 신뢰를 갖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식구들이 한 집에 모처럼 지낼 때가 있었어요. 제 막내는 지금 목사인데 걔는 그렇게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집에다 편지 쓸 때 첫 머리가 형님 부모님 안부가 아니라 루비는 잘 있는지요. 이게 늘 첫 머리에 쓰여져 있어요. 그 개 이름이 루비였어요. 그러니까 걔가 저 자꾸 개라니까 우리 동생이 저 골목길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 루비가 문에 매달려가지고 문을 긁고 막 돌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벌써 알고 자기 이뻐하는 사람이 오는 그 인기척을 알고. 근데 저는 사실 개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드나들면서 그냥 발로 들어가 들어가 이래요. 발로 밀어요. 그러니까 알죠. 저만 골목길 밖에서 딱 오는 인기척이 나면 싹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집안에 어른이 들어오는데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 개집 그 구멍으로 이렇게만 봐요. 이렇게 항상. 아, 그 눈동자도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를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해보면 겉으로는 퉁퉁거리고 시크하게 굴어도 사실은 다 압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전부 프사를 죽게 하듯 이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상대에게 한 달만 해보세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지문이 닳도록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매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어느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택배
기사는 타지 말 것. 이게 인쇄로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타야 될 게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데. 그럼 못된,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돈의 논리와 이 세상의 위계 질서라는 잘못된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 제정신 가진 성경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찬이 분명히 누군가는 살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고 반박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거기 왜 사는 거예요? 그 뜯어버려야죠.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똑같은 수고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한 게 하나 뭐냐면 노동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을 쉽고 우습게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힘써서 먹고 사는 게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만큼 숭고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 땀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건데요. 그리고 몸을 쓰는 게 이게 쉽게 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월요일 날 보통 목회자들이 쉬니까 어머니 모실 때인데 밖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려요. 그때 3층 빌라에 살았는데, 송 목사, 예, 어머니, 내려와봐. 왜요? 아니, 내려오라니까. 저희 어머님은 무슨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싫어서 그 추리닝 바람으로 누워있다가 슬리퍼 신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삽을 주시더니, 예, 땅 좀 파래요. 11월 달이었는데.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장독 묻어야 된대요. 김장 해서. 그러니까 너 오늘 쉬니까 오늘 말고는 시간이 없다. 이때 땅 좀 팔아. 예, 알았어요. 그 삽 주세요. 그래가지고 삽을 땅바닥을 요래 해보니까 땅이 부드럽더라고요. 금방 파겠더라고요. 그냥 한 20분만 힘쓰면 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삽을 콱 찍어가지고 삽 어깨죽지 있죠? 거기 어깨죽지에다가 발을 콱 찍었어요. 요대로 병원 갔다 왔어요. 응? 얘 뒤에 인대가 나가가지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냥 확 찍었는데 이 뒤에 인대가 나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참 몸이라는 게 이게 오묘한 기관이라 함부로 교만하게 몸을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이 몸을 써서 땀을 흘려 벌어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숭고한 땀, 그 의미를 알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하대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거리를 떠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지위 이런 걸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결론.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다 일어나십시다.